복수의결권을 이용한다면 재벌 세습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을 먹어도 체할 걱정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실련 재벌기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22일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한 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벤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작년 여름 국회에 제출되면서 숱한 논쟁과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것과 달리 복수의결권 문제는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부족으로 사회적 관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문제는 공정경제 3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합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복수의결권 주식과 의결권이 한개 미만인 부분의결권 주식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3법도 부분의결권 주식인 의결권 배제 주식을 주식 발행 총수의 4분의 1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우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배제 주식은 아직까지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등의결권 주식, 특히 복수의결권 주식은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른바 소유와 지배 괴리를 증가시키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런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 간 출자라는 수단을 이용해 2020년 5월 기준 공시 대상 55개 기업 집단 재벌 총수 일간들은 평균 3.6%의 지분율로 5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자기 자본에 비해서 15배가 넘는 의결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벌들이 만약에 한주열 의결권, 복수 의결권 주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 한 주에 150 의결권을 행사도 할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재벌들은 초롱선을 쌓는 것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수 의결권을 이용한다면 재벌 세습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을 먹어도 체할 걱정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재벌 공화국이란 오명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재벌 왕국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와 지배 괴리의 증가의 부정적 효과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경제력 집중 심화 등으로 우리 사회가 이미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재무 분야의 실증적 논의를 통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합의가 이미 도출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차등 의결권 주식을 지닌 기업의 상장 IPO를 금지해 왔습니다. 차등 의결권 주식을 전통적으로 허용해왔던 유럽 국가들이나 이스라엘, 호주 등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반전이 생긴 것은 2004년 구글의 IPO 때문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창업자의 경영권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수의 의결권 주식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를 뉴욕 증권거래소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장은 이른바 창업자의 독창적인 리더십, 골든터치라고 하죠. 이 창업자의 독창적인 리더십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이 공익이 더 크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차등 의결권을 보유한 IPO가 늘어나고 또 이런 이와 관련된 자료가 축적되면서 이런 독창적인 리더십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복수 의결권에 대한 일몰이 필요하다는 실증적 근거들이 최근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복수 의결권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일몰 조항들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벤처법 개정안도 이런 일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복수의결권 허용은 지금처럼 말씀드린 논의와는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벌의 세습화, 제도화라는 노림수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외국 사례에서 복수의결권을 요구한 경우는 유니콘 기업이 상장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비상장 중소벤처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상장 벤처 기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복수 의결권을 허용한다는 논리나 정책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실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이야기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수 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 기업에 선뜻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벤처 캐피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면 복수 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자기 돈을 맡기겠습니까? 또 경영자의 경영권 보호가 기업에 도움이 되고 내 투자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한다면 복수 의결권이 아니어도 재무적 투자자가 사적 계약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습니다. 굳이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복수 의결권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경영권 희석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혹세무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법안 초안을 보면은요,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 요건으로 누적 투자 100억 이상 그리고 마지막 신규 투자 50억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벤처는 이미 유니콘 기업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비상장 벤처 기업에 허용하는 복수 의결권은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외국 사례에 없는 한국적 특수 상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 후계자가 벤처 기업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 기업들이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 지분을 이 벤처 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벤처 후계자가 손쉽게 세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수 의결권 주식을 10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복수 의결권을 발행하고 또 두 벤처 기업을 합병해버리면 사실상 10년 일몰 규정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의 유일한 걸림돌은 벤처 기업은 중소기업이고 재벌 계열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는 벤처법과 중소기업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벤처 기업 육성을 핑계로 벤처 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애버리거나 재벌 계열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면은 재벌 세습에 대한 걸림돌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상장 벤처 기업에게 복수 의결권 주식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재벌 왕국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상장 벤처 기업의 복수 의결권 도입의 실익은 없고 사회적 폐해는 매우 큽니다. 비상장 벤처 기업의 복수 의결권 허용은 정상적인 유니콘 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하고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개연성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은밀하고 또 신속하게 복수 의결권 주식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다 같이 복수 의결권 도입을 막기 위한 사회적 연대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